수술을 한 건지 만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절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어떤 채취 방식을 선택해야 제일 경제적이고 또 티도 나지 않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실 채취 방법은요, 완전 삭발 방식입니다. 스님의 그것을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한데요, 1mm 정도로 굉장히 짧게 모든 머리카락을 깎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채취 방식은 수술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가장 편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생착률에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수술 후 관리를 하셔야 되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세요. 머리를 감을 걱정도 거의 없으실 것이고,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도 가장 쉽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자라기 전, 한 달 정도 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사회생활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라 저희가 거의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꼭 하는 경우가 있다면 채취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두피가 너무 단단하시거나 너무 말랑해서 절개식 방식으로는 수술을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채취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식 부위, 심어야 할 곳도 M자 부위가 아니라 정수리다,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수술 난이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식 부위까지 삭발을 해주시면 최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요즘은 완전 삭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부분 삭발입니다. 그냥 결과만 따지고 놓고 보면요,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모발을 조금씩 조금씩 채취하는 게 뒷머리 수치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모낭이 많지 않으실 경우에는 조금 좁은 영역에 제한해서 채취하더라도 뒷머리 수치에 큰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채취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삭발을 해서 긴 띠 모양으로 깎은 뒤에 그 영역에서만 채취하는 방식이고요, 수술 후에는 덮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시면 수술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사실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완전 삭발과 크게 다름없는 수준으로 모낭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채취 부위를 관리하시는데도 사실 꽤 편하실 겁니다. 주변에 모발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샴푸하시는데 아주 쉬울 거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뒷머리 수치 원래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엔 이 방식을 택하셨을 때 채취 부위가 좀 티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튼이 갈라지듯이 채취 부위가 조금씩 보이실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머리를 많이 움직이셔야 하는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머리를 좌우로 흔드시다가 조금 더 비칠 가능성이 올라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잘 덮어놓으시더라도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중간에 뚝 끊긴 것 같은 그런 어색한 느낌도 약간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머리카락을 한 단이 아니라 두 단 정도로 나누어서 커트해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엔 적어도 머리카락이 툭 끊어진다? 이런 느낌은 많이 좋아지시는 편이세요. 세 번째로 보실 방법은 모자이크 컷입니다. 부분 삭발이 조금 진화된 채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번에 크고 길게 머리를 깎는 부분 삭발과 달리 조금씩 조금씩 약간의 높이의 차이를 두어가면서 비대칭적으로 머리를 깎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칸 사이에 머리카락을 뭐 가로 방향으로도 세로 방향으로도 조금씩 남겨놓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흔드시더라도 비치는 영역이 훨씬 많이 줄어드시게 되고요, 또 사이사이에 머리카락 층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수술 직후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덮었을 때 부분 삭발과는 달리 툭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식 같은 경우에도 머리카락 길이가 최소한 4cm, 5cm 이상은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시겠다, 그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삭발 채취 방법이 있습니다. 비절개 모발이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무삭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머리카락을 전혀 깎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채취할 모발만 선택적으로 꼭 숱을 쳐내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하나하나씩 쳐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에 이 커팅 과정에서 뭐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추가적인 이제 수술 시간이 걸리시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도 저희가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해치면서 펀치를 하고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도 조금 늘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하신 직후부터도 정말 일부러 머리카락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이분이 수술을 한 건지 만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비절개 수술의 최고 장점이죠.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최고의 수술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